다음 전투에는 필시 세 개의 모자가 일제히 움직여. 여기가 너의 이야기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야. 응, 기합 놓고 갔다 올게. A건 알고 있겠지, 요코? 알고 있다니까. 자신이 모자를 겟했던 순간이야. 그게 모자를 다시 가르치는 작전 개시의 신호야. 응. 시키는 어째서 모자를 모으고 있는 걸까? 게으름뱅이인 그 녀석이 하는 일이야.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야. 시키에게 물어보려고는 생각 안 해? 그러고 보니 너 시간 열차의 역주행이라든가 어떻든가 말했었지? 싫은 걸 기억하고 있네. 그건 무슨 의미야? 시키의 목적은 그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뿐이야. 역주행에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니까. 이상한 녀석이군. 지금부터 시간 열차를 공격하고 여기서 시키의 모자를 빼앗을 거야. 준비는 됐어요, 요코? 응, 언제라도 좋아. 그럼 가자. 온 건가? 너의 모자는 여기서 받아갈게. 시키, 알고 있겠지? 알고 있어. 유너,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빅마마를 돕는 것이 프로바이더의 일이잖아, 제니스. 그러니까 유노는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말했는데. 사람 수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저기 유노, 시간 열차를 역주행시키면 MPG 기관은 점령할 수 없게 되는데 괜찮아? 역주행에서 시간의 모자가 사라지면 구현할 인코드를 할 수 없게 되잖아. 봐, 말했지 유노, 요코는 폭탄을 가지고 있어. 폭탄이 아니, 잘도 말하는 거야, 시키. 저건 결말을 아는 힘이라는 것 같아. 뭐가 결말을 아는 힘이야? 그냥 홍차 시뮬레이션이잖아. 에? 묻고 싶은 건 그것뿐이니? 어째서 홍차에 대한 걸 몇 번이나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건 자기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시라사카 요코야. 에? 뭐야 이거? 유노가 나를 알고 있어. 유노가 아닌 것 같은 나와 네가 얘기하는 건 이것이 처음이야. 형식상으로만 말이지. 어이 요코, 괜찮아? 얼굴색이 나쁘다고. 걔 괜찮아. 싸우기 전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미안. 아까의 질문의 답은 우리들에게 이긴다면 가르쳐 줄게, 시라사카 요코양. 그래, 진정하지 않으면. 지금은 중요한 싸움의 전이야. 어쨌든 이기지 않으면 안 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요코씨, 어라? 나와 츠바메짱은 아직 얘기한 적은 없는데. 유노도 츠바메짱도 마치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 이거 설마? 어이 요코, 정말로 괜찮아? 요코, 싸우는 것이 무리라면 너는 보고 있어. 괜찮으니까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뒤로 물러날 순 없어. 하자. 기관실에서 날뛰면 곤란하니까 위로 가자. 자, 시작할까? 서로 미래를 걸고서. 어째서냐, 어이, 시키의 모자를 뺏지 않는 거냐, 제니스? 이제 만족했지, 유노? 너는 우리들 쪽으로 와라, 제니스. 빅마마의 힘이 되는 것이 우리들 프로바이더의 일이야. 어느 쪽으로 하던 나의 계획은 무너졌어. 신경 쓸 건 없어, 시키. 유노, 약속이었지, 요코씨. 아까의 질문에 답해줄게. 질문? 시간의 모자는 대신할 것이 있다. 에? 시간 열차가 멈췄어. 시간의 가치관이 제로가 된 건가? 멜, 늦었구나 탈리.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이죠? 애정이 뒤틀려서 사신이 모자를 뺏지 않았어. 이렇게 된 이상 힘으로 뺏자. 시계소녀, 미녀, 용서받지 못할 시간을 어지럽히는 자들. 시계소녀, 네가 읽을 수 있는 미래는 이제 두 번 다시 오지 않아.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읽을 수 있는 유구한 시간을 어지럽힌 너희들은 만 개의 벌을 내려도 아직 부족하다.